안녕하십니까, 1위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엄청 산골짜기의 계곡인데요, 오늘 여기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안녕하세요. 야, 앞으로 떨어진다. 그냥 나이지. 어이, 걸렸다. 와, 와, 대박!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야, 이거 봐요. 야, 버들치랑 새끼 물고기예요. 와, 이거 보여요? 와, 대박이야. 엄청나네요. 피라미 갈견이? 피라미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피라미 종류. 와, 대박입니다. 와, 오,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주세요. 오, 뭐야? 오, 갈견이? 오, 와, 갈견이, 여러분들, 갈견이, 깜짝 놀랐어. 갈견이, 갈견이. 엄청 빨라요. 계곡에 사는 애들이라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이거 봐요. 와, 대박. 엄청 빠릅니다. 와, 갈견입니다. 야! 오, 와! 와, 대박! 옆에 퉁가리가 있네? 와! 와! 와, 여러분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퉁가리.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대박. 한번 퉁가리 있어요, 퉁가리? 와, 대박이야, 대박. 와, 퉁가리, 퉁가리. 여러분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대박이야, 퉁가리. 야, 색 참 예쁘다. 이렇게 계곡에 사는 퉁가리들이 이렇게 색이 예뻐요. 뽀샤시하고, 솔방울도 있네, 옆에. 와,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여기서 계속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퉁가리 친구가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퉁가리 친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뭔가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대박. 옆에서 옆에서 하는 게 안 맞다? 어, 옆에. 어, 됐다, 됐다. 내가 또 터치자. 우와! 진짜 여기 옆생성으로 오셔서? 올라가서 터치려고. 대박일까요? 쿠팡일까요? 아, 됐다. 어디? 어디? 오! 야, 이거 뭐야? 팔짱맥이! 우와! 여러분들! 맥입니다, 맥이! 맥입니다, 맥이! 우와, 진짜 계곡에 사는 깔짱맥입니다, 맥이! 우와, 진짜 대박이야! 나 깜짝 놀랐어. 없는 줄 알았는데 깔짱맥이가 있어! 우와, 대박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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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깔짱맥이입니다, 깔짱맥이. 일반 맥이랑 주둥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납작하죠, 머리 부분이. 이게 깔짱맥이에요, 깔짱맥이. 와, 대박이야, 대박. 두 마리나 잡았어요. 와, 어디 돌이었냐면은, 여기. 이 돌이었거든요, 이 돌. 와, 이게 물살이 빠른 곳에 있어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야, 깔짱맥입니다, 깔짱맥이. 와, 진짜. 이 계곡에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어종입니다. 최고의 어종. 그게 바로 깔짱맥이고, 지금 우리가 깔짱맥이를 잡았어요. 옆에 새끼 깔짱맥인가? 퉁가리인가? 아무튼. 와, 대박입니다. 제가 한번 손에 올려놓고. 와, 와, 대박.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와, 대박. 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엄청 커요. 손바닥만한 거.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진짜 계곡에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어종을 잡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오면서 돌을 수십 개를 계속 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깔짱맥이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엄청 기분이 좋고 지금 들떠 있습니다. 야, 이제 깔짱맥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짱맥이 씨, 집에 갈 시간이에요. 자, 조심히 가요. 간다. 간다. 여기 숨었다. 간다. 여기 갑니다. 조심히 가요. 자, 이제
아, 깔딱매기. 깔딱매기가 정식 명칭은 미육입니다, 미육이. 조심히 가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숨었다, 숨었다.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일단 다 해주세요. 뒤에 꼭 해야지. 어디 두 가리? 아니, 두 가리 잡아야 돼. 도망을 못 가네. 잡아야 돼. 자, 이거 못 했어. 앞으로 나갔다. 뭐야? 두 가리가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자, 잡아요. 없어. 두 가리 잡아야 돼. 우리 두 마리. 두 마리가 여기 도망갔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잡았어요? 어, 아빠 조심해. 올라와. 이야, 그 새끼들 가서 안 나오네. 잡았어요. 오, 오, 맨손으로 중간에, 맨손이 아니지. 장갑 끼고 중간에 잡았어요. 와, 이거. 오, 여러분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대박이야, 대박. 깊은 물로 갔으면 못 잡을 텐데, 구석으로 갔네. 아, 이게 구석으로 갔네. 와, 대박이다. 색깔 엄청 이쁘죠, 여러분들. 야, 아빠 손으로 퉁가리 잡은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아빠도 찔릴까봐 겁났어요. 어, 이거 물거미 아니에요? 옆에 물거미? 거미인데요. 물거미. 물에 사는 거미. 얘들 밥이겠지요? 아, 그러겠네. 일단 아무튼 퉁가리를 잡았습니다. 네. 와, 대박. 와, 대박. 살려줄게요.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갔어. 절로 갔다. 저기도 다 저리 도망가네요. 어디가? 발견이 있어. 저. 우와. 야! 들어와요, 아빠. 어디로? 어, 이거 발견이에. 발견이. 발견이다. 야, 갈견입니다. 갈견이. 와. 이거 보세요. 색깔 엄청 이쁘죠? 와. 대박이다, 대박. 아, 우리 갈견이 친구들이요. 야, 우리 갈견이 친구. 어, 오늘 뭐 먹었어요? 배가 뻥뻥한 것 같은데? 너무 수컷인 것 같고. 갈견이 친구. 아, 이거 보세요. 이제 얘네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우리 갈견이 친구 살려주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요. 갑니다. 야. 와, 돌멩이 엄청 크네. 어디 보자. 어, 있어요? 이야! 와! 와, 나! 대박이야, 대박! 와, 왜? 야, 씨. 아니! 야! 야, 사이즈 실화임? 대박이야, 대박! 와, 와, 대박! 와, 야, 이거 보세요. 야, 미역이. 이거 다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20cm가 넘는 것 같아요. 일자로 좀 펴줄래? 오, 어, 미안. 야, 대박. 손바닥만 해요. 와, 와, 대박. 자, 미유기 씨 잠시. 오, 와, 활성도 장난 아닌데? 오, 와. 야, 알가졌나? 배가 뻥뻥한데? 뭐 먹은 것 같아요, 얘는. 야, 꼬리 쳐진 거 봐. 야, 대박입니다. 엄청 커요. 야, 진짜 계곡의 메기, 우리 미유기, 깔짱메기라고 불리죠. 근데 우리 미유기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야, 여기 위쪽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오, 도망갔다. 오, 저기 갔다. 저기로 들어갔다. 아, 오, 미기 건데. 아, 진짜 큽니다, 진짜 커. 야, 우리 미유기 친구 지금 저기 들어가 있어요. 저기. 와, 돌멩이 엄청 커. 돌멩이 가는데. 와, 어때요? 여기. 아, 짱이에요. 없어? 네. 없어? 어우, 돌멩이 기가 막혔는데 아주. 되게 잘 들리는데? 너무 잘 들려? 셋,
어디 보자. 에? 어, 뭐 하나 잡혔다. 뭐야? 잡혔어? 어, 이것도 깔땅맥인데? 뭐야? 뭐야? 깔땅맥. 와, 깔땅맥. 아, 오, 오. 깔땡맥. 어, 깔땡맥이, 깔땡맥이.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아까 진짜 컸어요, 진짜. 대박 컸어요, 와. 어, 이거, 우리 작은 미우기 친구. 어, 깔땡맥입니다, 깔땡맥이. 계곡에 사는, 어, 맥이에요, 맥이. 자, 자, 우리, 찍어볼까요? 자, 와, 대박이죠, 대박. 야. 이 미우기 친구를 보기 참 힘들어요. 아, 살려줄게요. 조심히 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계곡에서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보기 힘든 어종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미유기 깔땅맥이라고 하는데, 우리 깔땅맥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었고요. 그리고 깔땅맥이 한 25cm에서 한 30cm까지 밖에 안 자랍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정확한 치수를 못 쟀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미유기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계곡에는 정말 청정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깔땅맥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